다 왔냐? 예, 예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! 1분대 성병 2용팔 성병 조연철 경장 김세레나 또 다 왔네 니네를 부른 건 다른 게 아니라 오늘 토요일인데 왜 이렇게 되다 퍼질러 잠만 자고 있는 거야 물론 자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내가 아까 쭉 돌아보니까 담당 구역 청소도 안 돼 있고 내무실에 신발이나 실내화도 그냥 다 어질러져 있고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상병장들은 아침부터 잠만 처자고 있군 말이야 1,2병들은 뒤에서 앉아있고 요즘도 니네 1,2병들 주말에 잠 못 자게 하고 그러냐? 아닙니다! 주말이라고 아침인데 벌써 그렇게 개판으로 있어도 되나? 어? 군대장들 아닙니다! 지금 몇 시야? 11시 5분입니다 해도 뜨고 주말인데 방에만 있으니 안 답답하냐 군대장들은 지금 가서 내무실 창문 다 개방하고 침구류 일간 건조 좀 하고 그래 니네 그렇게 살면 병 걸린다 병 알겠어? 예 알겠습니다 쉬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쉴땐 쉬더라도 똑바로 쉬어야지 아까 보니까 담당 구역도 완전 개판이던데 요 앞에 배수로 청소 담당 분대 누구야? 상병 조연철 저희 2분대입니다 아침에 청소했어? 했습니다 한 게 그거야?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사령님 복무중점 사항 내려왔어 또 너네 중대장님이 지시한 건데 오늘 저녁 점호 때는 개인 위생관리 확인할 거야 특히 두발 요즘 대대장님도 그렇고 말 많이 나오는 거 알지? 아이고 3부대장 뒤로 돌아봐 분대장들 니네부터 다 잘라야겠네 니네가 안 자르니까 애들이 다 그 모양이지 니네가 안 자는데 애들이 다 자르겠냐? 각 내무실마다 이바부녀들 다 있지? 예 그렇습니다 예, 그렇습니다 시간 많으니까 저녁까지 애들 다 자르라 그래 이따 확인할 거니까 뭐 때문에 못한다더니 변명하지 말고 분대장도 확실하게 책임지고 애들 두발시켜 알겠어? 예 알겠습니다 그래 니네 다음 주에 사격 있는 거 알지?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령님이 총기 수입 지시하셨어 저녁 때 총기 점호 CC하라니까 이따 내가 일일이 확인할 테니까 똑바로 총 닦아 알겠어? 대충대충 하지 말고 기름치 똑바로 하고 놀이사의 안에까지 전부 다 하나하나 다 닦아 예 알겠습니다 1분 대장 성병 2용팔 내가 뭐뭐 지시했지? 오늘 두발 그리고 일간 건조 그리고 총기 수입하라고 하셨습니다 오케이 다들 이해했지? 가봐 예 알겠습니다 충성 아 씨발 진짜 아 저 새끼 당직 설 때마다 지랄이야 아 정말 물 건너갔다 씨발